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고 인쇄주 진행을 맡은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제주도가 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탄소 없는 섬. 이 탄소 없는 섬에 한 발 더 나아갈 친환경 버스, 그린 수소 버스가 시범 운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발생한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요. 이 그린 수소는 그레이 수소와는 다르게 에너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아서 아주 더욱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린 수소 버스에 별명이 있더라고요. 달리는 공기청정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이게 충전된 그린 수소가 있잖아요. 그린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서 이게 전력을 생산하고 그 힘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배출될 때 뭐가 배출돼요? 매연이 배출되잖아요. 네. 근데 매연이 아니라 물이 배출되고 또 공기 중에 더러워진 공기가 정화돼서 배출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와, 정말 좋은데요. 예. 시범 운행을 거친 뒤에 정식 노선에 올해 안에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꼭 한번 좀 타보고 싶고 요즘은 공공시설에서도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제품들로 많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저도 동참을 해야겠어요. 제로웨이스트 네. 삶을 좀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근데 이미 장인장 아나운서는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죠? 텀블러를 사용하시잖아요. 아, 예. 네네네. 이게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이게 재사용을 하는 자원순환의 어떤 기본 원리, 이 제로웨이스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우리가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 그 포장 많이 하시잖아요. 음식 배달할 때 그럴 때 일회용 수저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거. 그리고 뭐 유리 그릇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직접 환경에 실천하는 청정 제주를 지키는 청정 지구를 지키는 네,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디지털 매거진 로고 인제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는 정종우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필수! 오늘 군기가 바짝 잡혀 있는데요. 자, 행복한 제주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리포터 정종우 씨 말입니다. 필승! 혹시 오늘 아이템이 혹시 군대에 관련된 건지 누가 보면 어디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갔다 온 줄 알겠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제가 오늘 만나고 온 분 있지 말입니다. 네네. 아주 군대와 관련 있지 말입니다. 네. 어떤지 말입니다. 말투 좀 이상한데요? 네. 군대랑 관련된 게 아닌 것 같고 약간 이상한데. 네. 제가 오늘 만나고 온 분은요. 네네. 너무나도 또 특별한 꿈을 쫓아가고 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멋진 청년을 만나고 왔지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궁금하지 말입니다. 군인 같지 않은 하지만 군인이었던 하지만 지금은 가수를 꿈꾸고 있는 멋진 분의 또 다른 두 번째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프닝을 찍기 위해 찾은 애월 바닷가. 오늘따라 다들 집중도 안 되고 특단의 조치가 우와, 내려졌습니다. 개인기가 정신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요? 어딜 봐서? 이런 정신 상태로는 네. 우리가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다에도 왔겠다. 정신 수양, 특별 훈련 한번 가시죠. 정신 수양? 특별 훈련? 아니 이 이쁜데 사람 불러놓고 무슨 훈련이야 대체? 아, 또 속았네 진짜. 특훈 그까이 거 한번 해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지 말입니다. 시작! 정신 수양. 아, 이 동물 리포터가 또 좀 살살 가주는 거 아니에요? 전 눈 감을 거예요. 집중해야 되니까. 자, 우리 로그인 제주를 위해서. 현진피디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오. 일어서. 엎드려. 일어서. 엎드려. 뭐야 갑자기? 일어서. 갑자기. 봐라, 동작. 지금 이딴 정신으로 시청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청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사회 반복 1회. 10회. 사회 반복 10회? 시작. 하나, 둘, 셋. 안 하면 한 것 같아. 하나, 둘, 셋. 아니, 너 누구세요 대체? 아직 더워 죽겠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바로 귀신 잡는 해병대 수색대 김지훈 대위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분이에요? 바도 이분이 그분이에요? 안경 쓰시니까 완전 다른 분인데. 밤바다에 수놓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그 저 그렇게 막 훈련시키던 그 군인 아니세요? 아, 저 아닙니다.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분명히 그 해병대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한테 그랬던. 아유, 저 아닌 것 같아요. 정체가 대체 뭐예요? 해병대 수색대 대위에서 가수가 되고 싶은 김지훈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장교가 꿈이었던 지훈 씨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김에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래를 녹음 중입니다. 이런 커버곡들을 올리다 보니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도 섭외가 돼서 처음으로 방송에 얼굴을 비추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도전하고 만들어보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대위에서 가수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새로운 나이기도 하고 또 제 근거이기도 하고 저란 사람이. 그래서 저는 대위에서 가수까지. 아쉽게도 트롯 경연 1차에서 떨어졌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일로 누군가한테 행복을 줄 수 있거나 그 사람이 이제 만져줄 수 있는 거면 너무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 그 덕분에 진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야겠다 하고 그때 멋있게 전역 6개월 남겨두고 전역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때 딱 출사표를 딱 던지셨어요. 술 마시면서 아버지 저 전역하겠습니다. 지훈이가 어쨌든 장교로 임관해서 이제 장교에 갔으니까 꿈은 다 스타였죠. 근데 그 스타를 제대해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뭐 좋기도 하고. 장소와 공간만 좀 달라졌지. 그렇죠. 예. 예. 아버지가 원하는 스타는 스타가 보입니다. 예, 그러게요. 좀 일찍. 어디서든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디 가면 우리 아들 ROTC 수색대 대위다 어깨를 우습하고 다니고 했었는데 막상 딱 관든다고 하니까 앞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장가는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가 걱정되고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봐온 지훈이는 그때 대학교 때인가 버킷리스트를 적으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임감식 전에 공연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홍익보육원에 기부하는 게 꿈이었대요.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또 임관하기 하루 전날 진짜 홍익보육원에서 전달하고 버킷리스트 하나 해결하는 거 보고 아 얘는 말리면 안 되겠다. 말리면 안 되겠다. 아니야 얘는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나가는 애라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믿고. 이 경제 활동도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좀 고단한 몸도 이끌면서 또 이렇게 대리운전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 그래요? 네.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멀리서 지켜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쓰럽죠. 아무리 내 자식이 다 커도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안쓰럽죠. 네. 안 나면 안 되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언제요? 한다고 하길래 내가 그걸 꼭 해야 되겠냐, 안 나면 안 되냐 하니까 자기도 이제 다 컸고 그래도 무조건 부모님 지원만은 받을 수 없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택한 가수의 길이기에 지훈 씨는 잠시도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었는데요. 제주에 와서도 연습은 한창입니다. 이야, 아니 듣다 듣다가 이렇게 달달할 수가. 아 비결이 이 목에 뭐 달아놓으셨나 보니까. 아,
오우 꿀렁꿀렁. 이 보니까 준비된 가수가 맞으셨네. 옆에 제작자 매니저분도 옆에 딱 있으시고 말이야.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정말. 저는 매니저가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20년지기 친구인 고범준입니다. 아 놀라지 마십시오. 친구입니다. 네 매니저 20년지. 친구. 아, 친구예요? 20년지기면 네. 야 엄청난 세월을 함께 보냈던. 맞아요. 공연하게 되면 항상 옆에 있어주던 그런 친구예요. 제. 야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또 함께 네, 오신 건가요? 네 지윤이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얼굴 보러 왔었다가 우연찮게 이제 도와주고 뭐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어머니가 이곳에 이렇게 또 간식을 또 하나를 또 싸주시고 아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녁에 공연이 있다 해서 연습한다 해서 우연차 내가 잠깐 뭐 간단하게 갖고 왔어요. 아 이럴 때 박수 한번 나가야 됩니다. 야 아들 공연 제대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최고의 공연을 위하여 화이팅! 그날 저녁 지윤 씨는 그동안 손님으로만 찾아왔던 공연장에서 오늘은 가수로서 무대에 섭니다. 이곳에서 부모님과 지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그때 지윤 씨 몰래 공연장에는 깜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은사님인데요. 지윤 씨가 제주에 왔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학창 시절 지윤 씨는 과연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지윤이는 어쨌든 눈에 띄게 밝고 활기차고 뭐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뛰어나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면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고 그랬군요. 예, 선생님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춤 같은 거 좋아했고 예,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그 제가 그때 조금 댄스 스포츠도 가르치기도 했었거든요. 아, 선생님께서 직접? 예, 네. 저도 좀 한춤도 하셨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따라하고 아, 예, 그런 재능이 많이 보였던 친구였어요. 세상에. 지훈아 항상 너 하는 일에 아빠가 항상 잔소리가 심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끔 많이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 고맙다 지훈아. 파이팅! 다른 분들도 전부 아들, 딸들이 있겠지만 저한테 아들은 어쨌든 간 세상의 최고이고 그다음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떠한 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르막이 오를 때는 뒤에서 받쳐주고 내리막이 있을 때는 너무 속도 내지 말라고 해주고 싶고 어쨌든 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룰 수 있고 나중에 그거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지금처럼 누군가한테 베풀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훈이 화이팅! 부모님께서 치는 노래 얼마나 목이 메이겠어요. 자신의 꿈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부모님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죄송한 마음에 지훈 씨는 눈물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진짜 운도 되게 중요한데 어려도 난 부모님이 밀어주는 거 누가 스물여덟 아홉에 그 군대에서 나오겠다는데 누가 응원해주냐 먼저. 근데 엄마 아빠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막 간섭은 안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지켜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지훈 씨의 목표를 들어볼까요? 올해 목표가 앨범은 아니었었는데 앨범이란 게 새로운 게 하나 생겼고 두 번째는 방송에 나가자. 어떻게 해서든 잠깐이어도 좋으니까 방송에 나가자. 나란 사람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자. 그거였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길 가다가 또는 아 저 사람 가수다란 인지를 좀 많이 심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되게 큰 스타디움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냥 진짜 김지훈의 공연. 어쩜 그게 가수로서의 가장 큰 목표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해병대 대위에서 가수로 변신한 이 김지훈 씨의 이야기 잘 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그 목소리를 듣는데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그 애절한 그 감성의 이 발라드 느낌이 이 가을의 어떤 감성과도 참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저는 어머니의 그 응원 멘트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주 효심이 가득한 네네. 사랑꾼 아들이었어요. 영상 보는데 앨범도 정식 발매를 했나 봐요. 네. 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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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역하고 난 다음에 원래도 노래를 되게 잘했지만 조금 더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보컬 레슨도 열심히 받고요. 그래서 네. 지난 6월에 첫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잠깐 영상 중에 나왔는데요. 네. 노래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듣고 왔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노래는요. 이 떠나간 인연을 그리워하는 한 남자의 슬픈 애절한 감성을 너무나 물씬 담근 저의 마음과 같이 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라서 더욱더 네. 애정이 갑니다. 꼭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우리가 그 노래하는 보디빌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강민 씨. 그분도 보면은 굉장히 사랑꾼이신데 이분도 뭔가 본인이 새로운 일에 대한 이런 도전을 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김지훈 씨의 모습도 굉장히 좀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정말 좋았어요. 네. 물론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 여러 이 현재는 엔잡을 하고 있지만은 이 동영상 플랫폼에다가 본인의 노래를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경연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연락이 와서 방송 출연을 거머쥐게 되었고요. 또 그 위에 좋은 기획사와 연이되어서 계약도 하게 되었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요? 일단 박수 가면 나와요. 축하해요. 자, 지금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 커버곡들을 올리면서 업무를 지켜서 이 팬분들에게도 많은 이 커버 영상들을 들려주고 있고요.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그 애월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네. 거기가 애월바다였습니다. 그 영상도 꼭 많이 시청해 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셔서 팬분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네. 좋겠어요. 오늘 매니저로 나오신 것 같아요. 홍보 매니저 전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아, 맞다. 하긴 요즘은 정말 이렇게 개인 SNS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도 네. 하고 끼와 재능을 뭐 쇼폼 콘텐츠로 제작해서 올리시는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또 한 번씩 그렇게 알고리즘을 잘 타면 그렇죠. 아주 또 유명해지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의 꿈을 꾸고 있으신 분들도 SNS 활용해서 네. 누구나 나를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김지훈 씨가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많은 노래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TV와 라디오의 만남,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 나누어 보았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총의 김동현 이사장 두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4일이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를 맞는 날이었었고 전국의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 또 교권 회복을 위한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고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네.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이게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걸 기획을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알려나가는 방법이나 과정이 우리 플래시몹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플래시몹에 가까울 만큼 어떤 층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더 의미가 있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 교사 뭐 전국적으로 50만인가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30만 가까이 모였다 그러니까 좀 대다수의 교사분들이 다 참여를 하신 건데 그만큼 교육 현장 일선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그렇다 크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불을 지는 게 교육부의 태도였다고 봐요. 사실 이번에 그 교사들이 모이겠다고 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그 집단 행동을 사실상 불법으로 네. 간주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원 단체들은 다 이제 뭐 연가를 내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 징계하겠다고 처음에 좀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엊그제인가 나온 뉴스는 보니까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 나와서 이건 왜 이렇게 좀 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교사들의 그 요구에 상당히 유기감을 느낀 거죠. 모든 사람이 연가를 내서 이번에처럼 공교육 멈춤의 날. 예. 사실은 공교육은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멈춤의 날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만큼 이 교사들이 그동안 억눌려왔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예. 그거 그러한 점에 사람들의 그 초점을 이렇게 더 받기 위해서 예.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교육이 멈추면 우선 안 된다는 점.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밝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이냐를 판단할 때는 예. 그러한 행위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방법이 과연 폭력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처음부터 징계하겠다고 그 으름장을 놓은 것은 예. 그는 좀 성급하고 아. 예, 좀 적절하지 않았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교육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소통 문제 관련해서 이제 소통 채널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악성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교장 포함 5명 내외의 교무 행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민원이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반발이 나왔던 게 교육 공무직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랫돌 빼서 네. 윗돌을 갖다 괴어버린다는 그 네.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좀 거친 표현이지만은 우리를 욕받이로 쓰려고 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예. 정말로 우리가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정을 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할 때 예. 극단적인 케이스만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케이스. 예를 들어서 그 서희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교권 침해와 관련된 예, 예. 케이스도 사례도. 그런 것들을 더 계속 얘기하고 예, 있어요. 그런데 예, 예.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예. 이미 우리 법 체계에서 다 처벌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히려 네. 사람들이 늘 접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예. 경계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계지대에 있는 각종 그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예. 고사의 고충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봐야 예. 그래야 어떤 인력들을 여기에 투입을 했을 때 그런 민원 고충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인지가 나와요. 예예.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그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여론이 몰려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급하게 나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나왔다는 것에서 사실은 교육부는 모든 비난의 그 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예. 지금 학교에서 이게 극단적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웃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극단적 케이스가 일상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1%가 아니란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거의 일상화된 그러니까 이게 그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에 특히 우리 지금 학교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만 예. 대단히 보편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김동연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게 일상화됐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예. 우리는 그 굉장히 지금 뭔가 이제 이상하다 누구나 다 뭔가 이건 아닌데 예.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카이스트 나온지도 알게 됐어요. 뭐 그런 좀 희한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그 우리 9.11 테러가 나고 난 다음 예. 미국에서 그 대응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1년 8개월 정도 예, 예, 걸려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와 예.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 또 국민적인 그 여론을 형성하고 입법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이 교육부가 이렇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들을 하는 저기 이런 예. 제도를 발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여기서 끝난 것처럼 예, 예. 이걸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방침이 나왔습니다. 내용들이 뭐 학교에 녹음 가능 전화기, 그다음에 학부모 민원 상담실 설치하고 교사 안심 번호를 전면 도입한다.
교사들에 대한 소송과 의료 지원 확대, 그러니까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태까지는 교사들 개개인이 이걸 다 떠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소송비를 우선 지원하겠다. 이게 아마 한 500만 원 한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치료비나 약제비 이건 한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본인의 그 재량 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고 했는데 일단 변호사님께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비 우선 지원 한 500만 원 정도 해주는 것들, 뭐 치료비, 약제비 100만 원 정도 해주는 것들이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이 되려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이게 지금 선생님 관련되니까 이제 교육청 관련으로 나오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어요. 변호사. 그런데 어렵다고 얘기는 하던데. 아 그거는 어렵다는 거는 교육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공무원 정원, 정원과의 그 관련된 얘기고. 아니 정원도 있고요. 거기 이제 비용 문제가 좀. 그 비용이 1인당 50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절대 비싸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여야와 정부 뭐 초등교육법, 교원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그러니까 교권회복사법 처리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고 2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뭐 처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그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 아니 그 제정된 취지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쪽에 쏠렸던 관심 때문에 개정이 되면은 원래 취지를 좀 잃어버려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혹시 국회 내 의견은 없을까?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의 어떤 범위를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그게 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면책 범위를 넓혀버리면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당장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있고 이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동 학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급하게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아까 말씀처럼 당장의 어떤 급한 불을 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 줬던 충격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인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좀 한 번 더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바로잡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4일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 서희초 교사의 또 49제이기도 한 날이었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이 선생님을 또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학교 현장을 떠올리면 아주 행복한 공간이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이 학교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우리 모두가 좀 다시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 교직원분들 모든 분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처되는 말을 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이제는 뭐 이제 교권이냐 인권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사와 또 학생 또 학부모가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학교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나온 대책들도 이게 형식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 정치권에서든 이 교육 차원에서든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제주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또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제주 라이프 썰 플레이리스트 제라 썰 시간인데 저는 이 시간이 기대가 되는 게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고 오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 전에 질문 하나 하면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인구 대비 카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이게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그렇죠. 바로 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죠?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만큼 카페가 참 많기도 한데 네. 그런 만큼 이 카페 그리고 커피라는 거에 진심이신 분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바리스타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어요. 아주 커피처럼 향기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세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3, Let's Play! 릴렉스, 릴렉스. 구원의 눈길을 계속. 함께 같은 일을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거. 와. 좋은가? 반반이야, 반반. 왜 그렇게. 아니, 아니, 이거는 잘라주세요. 우아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클래식 한 잔 주문. 장사 잘 되네요. Let's play! 커피 한잔 할래요? 제주를 커피의 향기로 물들이는 사람들, 이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제주는 더욱더 향기롭습니다. 이들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네, 오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그 세 번째 시간 두 분 모셨는데요. 김사홍 바리스타 선생님과 배소유 바리스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템플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김사홍입니다. PR을... 네, 커피 템플이 저한테는 PR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우수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배소유입니다. 커피 템플이 곧 나의 자랑이다, PR이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너무 멋졌어요. 아 진짜요? 네. 저로 따지면 그냥 제주 MBC가 나의 자랑이다. 이하 생략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해본 적이 아직 없어서 멋있다. 저한테 다양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네. 그 경력이 커피 템플을 넘어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정말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그냥 나 자체라고 해도 그렇죠. 이 브랜드 자체가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이고 그 모든 것이 투영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공간이 소유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살짝 모던하면서 여성스럽기도 하고 이 색감이 주는 앤티감까지 느껴지는데 직접 인테리어도 하신 거예요? 제가 저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네, 배우자랑 같이 이 공간을 기획하고 꾸미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배우자라면 그러니까 남편이네. 네. 가족. 아, 남편이신 거예요? 네. 아, 앞에서 네. 지금 흐뭇하게 네. 보고 계신 분이 아, 근데 표현이 배우자란 네. 표현을 요즘 잘 안 쓰니까 제가 약간 배우자? 배우자. 배우이신 건가 아니면 뭐지? 약간 너무 좋네요. 함께 같은 일을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거. 와. 좋은가? 반반이야. 아니, 지금 왜 그렇게. 아니, 이거는 잘라주세요. 바리스타 하면 생각나는 게 저한테는 어렸을 때 본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이 생각이 나서 그냥 너무 낭만적인 하루들 일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어때요? 저도 커피 안 할 때는 되게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뭔가 커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뭔가 이렇게 나쁜 음식 안 먹을 것 같고 맞아요. 되게 건강한 음식 드실 것 같고 깨끗하게 살 것 같고 나쁜 짓 안 할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와서 새롭게 사는 삶이 사실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결국에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사람을 잘 안 만나요. 그래서 출근해서 커피 하는 건 되게 즐겁게 일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서
그냥 집에 있어. 그래요? 네, 배달 음식 엄청 시켜 먹고 맵고 짠 거. 네, 자극적인 거 엄청 먹고. 나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네,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열심히 이렇게 다시 리프레시 한 다음에 다시 출근해서 또 이렇게 손님들 맞고. 그냥 뭐 정말 뭐 직장인이나 그냥 평범한 네 그냥 정말 연애 평범한 직장인 같은 일상과 비슷하네요. 아침에 클래식 한 잔. 춤은 장사 잘 되네요. 장사 잘. 아니 저 이거 요즘 제 성대모사 일부거든요. 저 이거 잘 따라해요. 되게 배달 민족 춤은 이거 저 잘하거든요. 녹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녹음해드릴 것 같아요. 이거 계속 틀어놓으면 약간 장사 잘 돼 보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사홍님의 바리스타로서의 하루 일과는 어떠신가요? 여기서 좀 낭만적인 이야기가 나오려나요? 눈 뜨자마자 막 이렇게 신문 보면서 커피 마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바리스타는. 아,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낭만을 깨서 어떡하죠? 아, 저도 네, 그런 네. 거 없고 눈 뜨면은 네. 씻고 바로 출근하고 출근해서 이제 커피 세팅서부터 그날 해야 될 것들 이제 쭈루룩 한번 보면서 일을 시작하고 손님들을 계속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커피만 계속 만들어요. 커피만 계속 만들어요? 제주에서 바리스타로서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건 좀 어떤 것 같나요? 저 제주도를 오게 된 이유가 자연이 제일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그 자유로움이 저를 되게 평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되게 편안해 보이고 또 오시는 이렇게 관광객으로 오시는 손님들도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쫓아서 오시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이야기 나누기도 되게 편하고 되게 사적으로도 되게 친해지는 분들이 되게 많고 진짜요? 네. 손님이랑요? 손님이랑 만나서 이제 친구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 와 근데 손님과 만나서 친구가 되다. 오 대단한데요? 사원님도 이렇게 손님과 친구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친구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감을 잘 못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티셔츠 네. 커피 얘기만 하고 커피 얘기만 하고 그 다른 질문하면 막고 막 아니 막는 건 아닌데 네.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저도 묻지도 않고 정말 두 분이 결이 다른 바리스타인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공감. 네. 그렇다면 사홍님에게 제주에서 바리스타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제주에서 바리스타로 살아가는 거? 뭔가 이것도 굉장히 티스러운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주나 서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테이블 위에 커피가 놓여 있는데 아 물론 저는 지금 초코우유를 시켜서 초코우유가 놓여 있긴 한데 초코우유도 너무 맛있어요. 네, 초코우유에도 어떤 철학이 있으신 건가요? 대중들을 위한 네. 카페라는 게 저희 약간 무수의 뭔가 모토이기도 한데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디카페인에 넣었는데 그래도 커피를 또 못 드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대중적인 음료를 좀 넣자 한 개의 초코우유고 그래서 그래요? 네 제일 대중적인 또 맛을 제일 찾자 해서 제일 좋아하실 만한 그런 거를 넣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사실 제가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이거든요. 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좀 심장이 두근거리고 약간 소화도 좀 안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커피는 저에게 아직 소주 같은 느낌이에요. 써가지고 또 못 마시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하면 이렇게 진한 뭐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시키시나 봤는데 세상 달달해 보이는 약간 초코우유 같은 거를 우리 사홍님이 시키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생크림까지 얹은. 그러니까요. 이거 바리스타 느낌을 안 어울리는데 이거 어떤 메뉴 시키신 거죠? 저 여기에 메뉴 중에 이제 크림 모카라고 있습니다. 차가운 크림과 따뜻한 카페 모카가 같이 결합된 메뉴인데 그 메뉴예요. 원래 좀 그런 아메리카노나 쓴 거보다 이런 달달한 걸 드시는 거예요? 저는 네 달달한 거 되게 좋아해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카페인 살짝 안 받는다고. 네 카페인도 약하고 그래서 마실 때 좀 당도 충전되고 에너지도 채워지는 그리고 달콤함 있는 것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건 또 너무 의외예요 사실. 커피 좋아하는 사람 바리스타 생각하면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 같다는 것도 아 편견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 사람들 커피 수혈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두 분은 하루에 최대 컷 최몇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커피 최대 하루에 몇 잔까지 드시는지. 저는 셀로 보진 않는데 네. 한 네 잔, 다섯 잔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네. 오, 아침에 네, 출근해서 이렇게 그날 커피 어떤지 한번 먹어보고 또 맛있어서 그냥 다 마셔요. 저는 그냥 다 마시고 또 이제 점심 먹고 또 마시고 그렇게 계속 좀 마시는 것 같아요. 좀 또 힘들면 또 마시고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없고 계속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사홍님은요? 저는 한 잔, 풀로 이걸 만약에 한 잔을 다 마시는 걸 한 잔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안 먹는 날도 많고. 그래요? 네.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희 무우스는 네. 불교 언어인데요. 불교 언어 중에 무우스라는 네.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무우스가 한자로 네. 없을 무에 근심우, 그리고 나무수 써서 근심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를 무수 나무라고도 하기도 네. 하는데 보리수 나무는 되게 익히 아시잖아요. 네. 근데 무수라는 그 단어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무수라는 단어가 그 어감이랑 느낌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수로 하자. 그래서 의외예요. 일단 저는 생각했을 때 여기 템플이 사실 절이 생각나서 여기가 뭔가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이 공간 무우스라는 네. 이름이 오 그렇게 또 관련되어 있군요. 혹시 여기 카페는 또 어떤 커피 템플이요? 템플이 이제 신전 사원 이런 뜻인데 그렇죠. 제가 커피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를 동경하면서 커피를 배웠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커피의 에스프레소의 종주국이기도 한데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제 문화적으로 그리스 신전들 로마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신전 있잖아요. 술의 신, 음악의 신 뭐 이렇게 그쵸. 근데 커피의 신이 없어요. 커피의 신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커피의 사원, 커피의 신전 이렇게 지어야겠다 해서 지은 게 그런 거고 심볼도 신전의 기둥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다르네요. 이탈리아 하면 그런 게 생각나시고 저는 그냥 이탈리아 하면 뭐 젤라또, 카르보나라, 마르게리타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이탈리아 하면 젤로또죠. 이탈리아 하면 또 커피의 종주국이기도 했군요. 와, 또 좋은, 아주 좋은 이름,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지으셨네요. 그리고 또 바리스타 분들이 나왔으니까 일반 이거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커피 문화 너무 많은 분들이 누리고 사시잖아요. 집에서 커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회사에도 사무실에 아침마다 지지직 이 소리가 나요. 저희 앞자리에 있는 선배가 원두 갈아서 커피 내려 드시거든요. 사무실에서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좀 집이나 사무실에서 커피 즐길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공개해 주실까요? 그 커피를 사면은 보통 이제 최소 100g에서 200g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먹을 때 이제 여러 번에 나눠서 먹다 보니까 처음하고 마지막이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을 상온에 보관을 하시고 근데 따뜻한 곳은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공기 중에 분자가 이제 막 움직이니까 빠르게 향이 날아가요. 선선한 곳에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한 2주일 이상 늦게 먹을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지퍼백 같은 데다가 아니면 밀폐병에다가 잘 밀봉을 해갖고 냉동 보관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나름의 어떤 숙성이 되나 봐요.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네. 향이 달라지거나 맞아요. 달라져요. 매번 달라지는 거. 어쨌든 보관은 소분할수록 좋다. 냉동실에 보관해도 된다. 네. 냉장보다는 차라리 냉동이 낫다. 그렇군요. 실질적인 진짜 유용한 꿀팁이네요. 혹시 두 분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 바리스타로서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사람 그 자체 내 인생에서의 어떤 꿈도 괜찮아요. 커피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의 커피를 주고 싶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커피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루에 커피 한 잔이 절실한 사람들 그리고 커피를 통해서 위안 얻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에게 어차피 하루에 한 잔의 커피라면은 제가 제일 맛있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의 커피를 전달하는 것 이게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맛도 맛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 뭔가 정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저랑 만나시는 분들, 제가 모두를 그렇게 뭔가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사람 정으로 사는 그런 걸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바리스타로 있는 동안은. 와, 두 분의 멋진 꿈이 꼭 이뤄지기를 저희 제라썰이 힘껏 응원할게요. 커피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생각을 깨게 한다. 그게 이제 저희의 모토이기도 하는데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커피와 그리고 카페라는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무엇보다 이제 뜻깊었고요. 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이렇게 많다라는 것, 그것을 좀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제 커피 선생님이어서 제가 원래 일본을 가려고 했다가 만나서 못 가게 됐어요.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뭔가 만나서 같이 삶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걸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이 나의 행복이 되었다는 게 나는 여전히 늘 항상 하루가 항상 늘 감사하고 행복하기도 해. 늘 고마워. 열심히 하자. 네,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직업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 커피와 바리스타 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또 저는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하게 된 게 바리스타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것도 좀 많이 깨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조금은 좀 시크할 것 같고 네. 약간 커피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막 에스프레소만 막 드실 것 같은 그런 편견이 조금은 날아간 것 같고 네. 아,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 커피에 향한 진심과 열정은 정말 네. 남다르구나라는 걸 또 생각할 수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 커피를 마치 취미처럼 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카페 투어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있을 거고요. 이번 주말에, 다가오는 주말에 가족분들과 함께 향기로운 커피 찾아서 여행 네. 떠나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제32회 소극장 연극축제가 제주에서 펼쳐지는데요. 10일에는 극단 세이레의 사돈 언니 무대를 시작으로 해서 14일에는 극단 파노가리의 동업, 15일에는 예술공간 오이의 문디, 16일에는 극단 가람의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네, 그리고 네. 저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3일에는 퍼포먼스단 몸짓의 소풍이 공연될 예정이고요. 27일에는 극단 정난 극장의 낚시터 전쟁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각기 다른 6개 팀의 6개 무대 모두 다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제주에 공연 없다, 볼 게 없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제주에 공연들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특히 정말 많아요. 이번 소극장 연극축제는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간이요. 오후 7시 30분에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좋죠. 퇴근 후에 바로 가가지고 공연 한번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느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술공간 5위의 그 문디 공연은 5위에서 바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공연들은 세일의 아트센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일정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가을에 연극 한 편과 함께 또 이 가을의 감성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